8일 오후 5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6번 길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. 포항시는 지하의 노후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긴급 보수 작업이 있었고 또 주변 소화전 배관이 노후돼 함께 교체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. 여기 이제 누수가 됐었고 있었고 이게 75이다 보니까 물을 줄이기 시작했어야 돼. 안 되고 가면 좋죠. 근데 어쩔 수 없이 누수가 있고 하니까 제가 관을 교체하는 경사. 이 사고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 상대동 일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.